오케이. 그래서 유명한이 뭐죠? 유명한 famous죠. famous. famous. 오케이. 왜? 감기 걸렸어? famous. 쓸줄 알죠? famous. 그다음에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는 뭐죠? no one. No one. 오케이. 그러면 no one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이것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만들었다. 아무도 이것을 자, 아무도 이것을 먹지 않는다 어떻게 할것 같아? No one eat this. 그렇지. 아무도 이것을 먹지 않는다는 no one eat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no one은 됐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No one eats this.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전에가 뭐였죠? 전에 ago였죠. ago. ago 전에 ago. 오케이, 잠깐만요. 눌러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다음에 년 나이가 뭐죠, 승빈이? year. year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 살이죠? 13살인가? 12살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2살이다 이런 거할때 year를 사용해서 I am 12 years old 쓰면 되겠죠. 저는 12살이에요. I am 12 years old. 오케이. 어떻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냐? 어떻게 묻죠? 그렇죠.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전 12살이에요. I am 12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이런 얘기하고 싶다. 3년 전에. 그럼 얘랑 써서 얘기하죠. 3년 전에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3년 전에. 그렇죠. 3 years ago. 이렇게 쓰면 돼요. 3년 전에. 3 years ago. 그 다음에, 많은이 뭐죠? A lot of죠. A lot of. A lot of. A lot of는 many란 뜻이 될 수도 있고, much란 뜻이 될 수도 있고. A lot of. 오케이. 그러면 a lot of을 어떻게 쓰냐? 많은 사람들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 A lot of people. 그렇죠. 많은 사람들. A lot of people. 그럼 많은 물. 그렇죠. A lot of water. 이런 식으로. 많은 돈. 그렇죠. A lot of money. 이런 식으로 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알다가 뭐죠? 알다. No죠, no. No.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하고 다르게, a lot of 하고 다르게, 몇 개의, 약간의, 이런 표현이 있었죠. 몇 개의 약간이가 뭐죠? 그렇죠. A few죠, a few. A few. A few. 그래서 몇년 전에 라는 표현이 책에 나오죠? 그렇죠. 몇년 전에? A few years years ago. ago. A few years ago. 그 다음에, 상관하다, 돌보다, care죠, care. Care.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난 상관없어가 뭐였어요?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상관없다. I don't care. 그렇죠. I don't care.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I don't care.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본문에 있는 단어 다음으로.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수업했던 건 말하기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덜 했던 것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 같이 하면 되겠네요. 저는 비입니다. I'm rain. I'm rain. 오케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색깔이 안 보이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의 이름과 그리고 얼굴을. 그래서 순빈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A lot of people know 무엇을? 그렇죠. 다 같이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지민아 뭐였더라? 그렇죠.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무엇을 나의 이야기를. 그래서 지민아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They don't know 무엇을 my story. 다 같이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승민아 뭐였더라?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들은 내 이야기를 몰라요.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네, 그럼 계속해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아무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나를 왜냐하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요.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look의 과거형 looked 써야 되겠죠.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몇 년 전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Okay,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유명했었다부터 가볼까요? 내가 유명했었다. 그렇죠. I was famous. 내가 유명했었다. I was famous. 난 유명하지 않았었다. I wasn't famous. So I wasn't famous. Was not 줄이면 뭐예요? Was not 줄이면 wasn't. Was not 줄이면 wasn't죠. Wasn't. 난 유명하지 않았었다.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지민아 이제 because 안 틀리게 쓸 수 있어야 돼. A 하고 U 하고 자꾸 바꿔 쓰고 막. 고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famous. 그러니까? Because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그 누구도 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No one looked at me. 내가 famous 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이 문장 잘 익혀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였니?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왜요?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지민아 뭐였더라?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다. 다 같이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이 문장 했었나? 수업? 네. 이 문장도 했나? 아니요. 이 문장부터 하면 되나요? 보면? 그니까 뜻이 없네요. 뜻이 없으면 안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할 차례네요. 오케이. 끊어읽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so의 뜻이 뭐였더라? 그래서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란 말은 뭐가 어째서? Because I wasn't famous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죠. Because I wasn't famous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No one looked at me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죠.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가 뭐 했다? Practice. 그래서 끊을 데가 없네요. 그래. 그래서 뭐 이건 쉼표 있으니까 우리가 끊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해주시죠. So 그래서 저는 연습하고 또 아, 그래서 so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I practiced and practiced. 아, 그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Now I'm a big star.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제.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Now. 누가? 아이가. 뭐다? I'm a big star. 됐습니까? 윗문장하고 끊어 읽기는 똑같네요. 그렇죠.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Now, I'm a big star. 됐습니까? 오케이. 뭐, 크게 어려운 뜻은 아니죠. Now. 뭐야?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나타났니? Now 이제 I'm a big star. 저는 뭐랄까 big star다. 대단한. 아, okay. big이 이런 뜻도 있죠. 저는 엄청난 스타예요. So now I'm a big star. 이제 저는 대단한 스타예요.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오케이, okay. 쭉 보이죠, 그렇죠? I'm big.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but they don't know my stor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Now, I'm a big star. 그다음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But I don't care. But 무슨 뜻이에요? But 그러나.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and 하고, 그 다음에 but 하고, 그 다음에 or 하고, so. and는 잘 알죠? 그리고, 뭐 또, 뭐 이런 뜻이고요. but은, 그러나, or는, 또는,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뭐 또는 이라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 and but or so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nd but or so 오케이. 나온 김에 그럼 or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wake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Wake up.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wake up now. Wake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일어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or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또 or는 이렇게도 쓰이죠. or 나온 김에 or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엄마야? 이거 좀 해주실까? 여기다 쓴 건데 주바스 쓴 거야. 한번 읽어 볼까요?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무슨 뜻이겠어? 나는 좋아. 초콜릿 또는 민트. 너 초콜릿 좋아하니 아니라면 민트를 좋아하니 둘 중에 또는 이란 뜻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니.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드는 어떻게 쓰느냐? 소드는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woke up late. So, I was late for school. 다 같이. I woke up late. I woke up late. So, I was late for school. So, I was late for school. I woke up late. 뭔 뜻이겠어요? 나는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지각했다. 늦었다. 그러니까. 자, or하고 so 어떻게 쓰는지 대충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but I don't care였죠. But 누구는 I는 뭐 한다? Don't care 한다. Care 무슨 뜻이었더라? 신경 쓰다, 상관하다라는 뜻이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하니까 don't care 하는 거지. I wasn't care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하다시죠. 그렇죠? I don't care죠. famous 무슨 뜻이었어요? famous 유명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I don't famous야. I wasn't famous야. I wasn't. 그렇죠. 얘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고요. 얘는 하다 시니까 난 넣고 싶으면 don't 이런 거 써야죠. 무슨 시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르죠. 난 유명하지 않았다. I wasn't famous. 난 신경 쓰지 않았다. I don't care. 그러니까 but I don't care. 자꾸 이상한 게 생기네. But I don't care. 그러나 I don't care. 그러나 but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I don't care. I don't care. But now I'm a big star, but I don't care. 뭐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엄청난 스타이지만 내가 스타라는 점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스타라는 점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계속하는. 그렇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막 내가 스타거든.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B도 그런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아이가 뭐 한다? am practicing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 찾았네요.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I'm practicing.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Where 가 보이죠? Where. 그렇죠. 어디까지? In my practice room. 그렇죠. Where에 대한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에서.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언제. 그렇죠. When이 보이죠. 언제? Today. 그러니까 I'm practicing. 저는 연습하는 중입니다. 자, practicing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스펠링 얘기할 것 같다?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얘기할 것 같다. 그렇죠. practice가 연습하다인데 모든 하다 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라는 말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에 ing 붙이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practicing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practicing 이것만 딱 들고 왔어. 이거는 이 문장 전체를 들고 온 게 아니고 practicing만 들고 왔어. 그러면 선생님의 뜻을 몇 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요게 연습하는 것, 연습하는 중인. 여기서는 연습하는 중인이죠.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것 됐을 때는 자 그럼 무슨 시로 바뀌는지 봅시다. practice는 연습하다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근데 얘가 practicing으로 바꾸면 연습하는 것, 연습하는 중인. 그럼 연습하는 것 됐을 때는 무슨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름시죠. 무엇 연습하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가 된 거죠. 무엇이니? 책상이다. 책상 이름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였니? 연습을 하였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름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는 중인이 됐을 때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연습하는 중인 사람들, 연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뭐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를 하다 시 만들고 싶으면 be 플러스 어떤에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여기에 I am이 왜 있는지 am이 왜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하는 중입니다. I'm practicing.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 언제? Today. 그러니까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I'm practicing. 저는 연습하는 중입니다.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에서. 언제? Today. 그러니까 저는 연습하고 있는 I'm practicing. 중이에요. I'm practicing.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 언제? Today.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는 문장들 집중 한번더 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so 그래서 so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었어요. And practice. 이제 now 저는 엄청난 스타예요. I'm a big star. I'm a big star. 저는 엄청난 스타예요. I'm a big star. 그러나, but, 저는 신경 안 써요. I don't care. I don't care. 저는 연습하는 중입니다. I am practicing. 그렇습니까? I am practicing. 어디서? Practice room. 언제? Today.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같이. I'm rain. 오케이, 다같이.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A lot of people know. 무엇을? My name and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여러분들 읽기 연습을, 여러분들 집에서 통 문장, 뭐 선생님이 숙제 내면은 소리 내어서 읽나요? 마음속으로 읽습니까? 그러니까 안 늘죠.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now. A 안 되겠다. 수업 시간에 막 20번씩 읽어야 된다. A lot of people lot now.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My name and face. 오케이. 그다음.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they know don't my story. 오케이. 그다음.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딱 보자마자 툭툭 튀어나오게 하려면 많이 소리 내어서 영어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해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켜줬어. A few가 무슨 뜻이다, 이어가 무슨 뜻이다, 어구가 무슨 뜻이다. 좋아, 그래. 그러면 딱 보, 몇년 전에 보자마자 a few years ago가 딱 튀어나와야 돼. 전에 ago, 책상, 우산, 청소기. 의자, 배고픈, 화난, 피곤한, 바쁜, 목마른, 몇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No. 내 이름과 얼굴. My name and face. 됐습니까? 나의 이야기. My story. 됐습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끊어읽기를 왜 하는 거냐? 긴 문장 한꺼번에 하기가 여러분들 아직 보자마자 몇년 전에 아무도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날안 찾아봤어 이런 거 바로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끊어서 몇년 전에 아무도 날안 봤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몇 토막이 세 토막이죠. 맞습니까? 그럼 새 토막을 토막토막으로 이걸 딱 보자마자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란 말이야. 몇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 No one looked at me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I wasn't famou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So 저는 연습도 연습했습니다 I practiced and practiced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이제 저는 엄청난 스타예요.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Now star. I'm a big star. 오케이,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오케이, 저는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practicing.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에서. 언제?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럼 각토막을 한번.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 몇년 전에 아무 말안 써봤어. 아무 말안 줘. 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나는 엄청난 스타야. I'm a big star. 너 엄청난 스타야. I'm a big star. 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I don't care. 그래서. So. 그리고. 또는. 그러나. 그래서. So.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So. 난 연습 중이야. I practice. 내 연습실에서. 나는 신경 안 써. I don't care.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때문에가 빠졌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A lot of people know. 오케이, 내 이름과 얼굴. 그들은 몰라. They don't know. 나의 이야기. 몇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 No one looked at me. 너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 연습을 해오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일 무슨 숙제인지 알죠? 통문장 수리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검사를 해봤는데 안 했던데 로봇앱 숙제를. 그래서 하고 가시고요. 맞습니까? 폰이 없어서 못한 거야? 안돼 있어서 못했다. 응, 뭐야, 왜 못했어? 응? 종이 숙제만 있는지 아이고, 안 봤다. 블로그를 보고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숙제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일 먼저 뭐부터, 선생님이 로봇 앱 숙제는 꼭 순서대로 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뭐? 듣기.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녹음하기. 퀴즈 나는 풀지 마. 뭔지도 모르면서 막 찍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해주지 마라.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바꿔. 그래서 뭐 단어를 익히라 했어요. 단어를 익히고, 단어를 익히면 대충 몰랐던 뜻이 뭔 뜻인지 조금 알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를 할수 있어? 끊어 읽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끊어 읽기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 한다부터 찾죠. 무엇이 무엇을 한다, 또는 누가 무엇을 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조금 힘들어하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the boy in the room. in the room, the boy가 아니죠.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표시하는 거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했으면 끊어 읽기 했으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다 대충 아니까 그 다음에 다시 로봇앱으로 가서 뭐 퀴즈를 풀라고요. 맞습니까? 선생님이 블로그로 하라는 대로 뭘 하지를 않으시네요. 왜 이렇게 느리니? 빨리빨리 열려라. 그럴 줄 알았어.
Let's make a bird feeder. Written by Rachel Rice. Focus question. 여기 보세요.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bird feeder? Let's make a bird feeder. We need a pan, bird seed, fruit, and water. We add bird seed to the pan. We add dried apple to the pan. We add green grapes to the pan. We add red berries to the pan. We add orange slices to the pan. We add cold water to the pan. We put the pan in the freezer. Okay, 그래서 제목이 뭐였더라? Let's make a bird feeder. Okay, let's make a bird feeder. Let's make a bird feeder. Okay, 글 쓴 사람? Written by Rachel Rice. Written by Rachel Rice. Written by Rachel Rice. Focus question.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bird feeder? 됐습니까? 이 책은 무엇을 만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버드 피더를 만드는 스텝스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렇습니까? 과정을 알려주고 있죠. Okay, what are the steps?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bird feeder? For making a bird feeder. Okay, let's make a bird feeder. Make a bird feeder. 뭐가 눌러져 있는 것 같은데? 못대로 왔다 갔다. 그래서 뭐야 키보드가 이상한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어디갔어. 그래서 we need a pan, we need a pan, bird seed, fruit, and water. We need a pan, bird seed, fruit, and water. We need a pan, bird seed, fruit, and water. We add bird seed. We add bird seed to the pan. We add dried apple to the pan. We add dried apple to the pan. We add green grapes to the pan. We add green grapes to the pan. Green grapes. Green grapes. G 소리가 계속 연달아 나와서 발음하기 좀 힘듭니다. Green grapes. Green grapes. We add green grapes to the pan. We add green grapes to the pan. We add red berries to the pan. We add red berries to the pan. We add orange slices to the pan. We add orange slices to the pan. We add cold water to the pan. We add cold water to the pan. We put the pan in the fridger. We put the pan in the f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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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ut the pan in the fridger. We put the pan in the fridger. Later. We take the bird feeder out. We take the bird feeder out. We put the pan in the fridger. We put the pan in the fridger. Later. We take the bird feeder out. We take the bird feeder out.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We hang the bird feeder. We hang the bird feeder. Hey, Ryan, where would you hang a bird feeder? Why? Draw a picture and write about it. Science. What other animal might eat from a bird feeder? Share your ideas with a partner.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을 얘기해 주세요. 시작할까요? 그렇죠. Feed, 먹이를 주다. 됐습니까? Did you feed the dog? 너 개밥 줬니? Did you feed the dog? 너 개밥 줬었니? Did you feed the dog? 안 되겠죠. 그래서 먹는 동물 이란 뜻도 있고 급식기란 뜻도 있습니다. 급식기 feeder 됐습니다. 뭐뭐를 먹는 동물이란 뜻도 있고 급식해 밥을 주는 장치 feeder 됐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birdseed 새 모이를 birdseed라고 그러죠. Birdseed. 새 모이 birdseed. Birdseed. 네, 계속해서 Add. add 더하다, 추가하다, 첨가하다, add salt 소금을 넣으세요, add salt 설탕을 넣으세요, add sugar Add. 오케이, 그래서 말린 Dried. dried 말린 dried Dried. 그러면 생선 말린 건 뭐라고 했어? dried fish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린 과일은 dried fruit 됐습니까? Dried. 그럼 말린 오징어는 dried squi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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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자르다도 되고 얇게 자른 것도 되고. Slice. 오케이, 얇게 썬 조각, 슬라이스, 얇게 썰다, 슬라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슬라이스드 치즈를 슬라이스드 치즈, 됐습니까? 얇게 썬 치즈 한 조각, 슬라이스드 치즈. Slice.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냉동고죠, 냉동고, Freezer. freezer, freezer, Freezer. 냉동고, freezer, Freezer. 그러면 freeze는 뭘까? freeze. 그럼 프리저는 뭔데? 프리즈가 냉각장치면 프리저는 실직인데 할일 없어지는데. 프리즈 얼리다겠죠? 얼리다. 밥 주다 feed. 밥 주는 장치 feeder. 얼리다 freeze. 얼리는 장치 freezer. 어? 그다음에 여기서 later, 나중에도. Later. 나중에, later. 그니까, 여기서, take out. 그렇죠. 꺼내는 거죠. 꺼내다. 가져가다. take out. Take tilde out. Okay. 뭐 이상하게 있는데, take out, take out. 꺼내다. take out. 뭐뭐를 꺼내다. 그러면, take the cake out 하면, 케이크를 꺼내세요. 이 말이겠죠. 케이크 좀 꺼내주세요. take the cake out. 아, 그거 좀 꺼내, 그거 좀 꺼내, take it out. 그거 좀 꺼내줘, take it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모이. 버드시드. Birdseed. 세모이, 버드시드. 말린, D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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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얇게 썬 조각. slice. Slice. 더하다. add. Add. Okay. 밥 주다. feed. Okay. 밥 주는 장치. feeder. Feeder. Okay. 냉동고. fre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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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r인데, fre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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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고. freezer. 나중에. later. Later. see you later. 뭐 꺼내다. take out. 승빈이 또 요즘 다시 바빠지는 거야, 그치? Hang. 지민이도 바쁘고. 행이 나왔던 문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we hang the bird feeder. We hang the bird feeder. 행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다, 매달다, 행. Hang. 됐습니까? 행맨. 뭐야, 행맨 해봤어, 행맨? 행맨 게임 안 해봤어? 행맨 뭔지 몰라요? 나중에 유튜브에 행맨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그렇죠. 단계, 절차, 발걸음. Step. 오케이. 한 단계씩, step by step. 한 단계씩, 한 걸음씩, step by step. 그래서, 오케이. 어이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단어 시험 준비하시고. 입력장 받았어? 뭐야. 뭔데? 반장이야? 부반장. 부반장이야?